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5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제가 재활용 캠퍼스입니다. 네, 했던 데다가 다시 올린 보라색으로 깔아놓은 상태죠. 네, 사이즈는 하에스 캠퍼스 24.2 곱하기 24.2 cm입니다. 캠퍼스. 정사각형 캠퍼스죠. 네. 여기다가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재료죠. 네. 옐로우, 핑크,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이게 뭐냐. 남색. 네. 진한 파랑, 블루죠? 스카이 블루, 밝은 파랑, 네, 레드,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뒤에는 보조 물감으로, 예,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화이트 셀이 좀 부족한데, 화이트 셀로, 셀 활성제죠? 네, 이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부어 볼게요. 6개짜리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존경입니다. 영어로 respect.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존경받는 좋은 나날 되시라고 존경의 에너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하트를, 인사를 보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잘 잠기네요. 갑자기. 오늘의 주제는 존경이라고 했죠. 네, 존경의 에너지를, 네, 한번 예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글씨를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하늘색으로 스카이 블루죠. 네, 한글로 재활용 물감에서 안에 조금 비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존경. 존경의 에너지로 오늘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는 respect. 예쁘게 잘 써진 것 같습니다. 잘 보이고 예쁜 글씨로.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노랑으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하트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예쁜 하트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핑크로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의 마음으로 하트를 안에다가
별 모양으로 할까요? 예쁘게. 어? 예쁩니다. 예쁘게 써졌네요. 네, 그리고 화이트로 해볼까요? 꾸며볼까요? 네, 화이트로 가운데다 존경의 에너지의 느낌으로 안 나오나? 너무 많이 나왔나? 오. 흔들었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로 에너지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냐? 막혔나 봐요? 그러면 오늘 레드가 막혔네요.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 그러면 만들어 놓은 레드로 꾸며야죠.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레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로 밀어볼까요? 이걸로 흔들어서 밝은 느낌으로. 오늘은 뭘로 밀어볼까요? 똑같은 거 밀니까 안 됐어요. 이걸로 만들어놓은 헤라로 밀어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는 게 나한테 모양이.
네, 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